네, 한화 솔루션을 좀 보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강한 테마가 환경 관련된, 특히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좀 더 가시화됐고 그 점보다 좀 더 강화된 네. 내용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18년에 목표했었던 거 대비해서 40% 이상 좀 감축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더 확대시키겠다. 뭐 석탄 화력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30년 이후부터는 계속 줄여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매개체가 되면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어떤 주가 이슈는 그런 쪽이 탄소 중립 관련된 탄소 거래라든지 뭐 환경 관련된 쪽이 매기가 좀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에는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대표적으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하고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에너지 관련한 산업 얘기를 하면 그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 신재생을 먼저 시작한 쪽인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어떤 풍력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네. 다시 석탄, 석유 또 원전에 대한 관심을 네. 좀 갖고 있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원전 관련주들도 또 다시 들썩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만약 신재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조금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이미 좀 준비를 많이 해놨었고요. 지금 우리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왜 생각했던 것 좀 빨리 진행하느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전력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제 그 탄소 기준치 본인들의 탄소 기준치에 그 볼트 하나가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볼트가 사용된 제품 전체적인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모습을 정책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중국이 좀 제 잘난 맛에 호주하고 어떤 무역 그런 기싸움 이런 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전력난이 발생한 것이지 석탄 발전을 급격히 줄여가지고 전력난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돼서는 물론 그것이 안전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핵 우라늄 발전을 통한 원전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이게 원전의 하나의 파생된 거긴 한데 약간 인공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전을 좀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원전보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핵 방사능 물질이 적게 나오고 안전성 되게, 예, 안전성이 네. 좀 확보가 되는 네.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옛날처럼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원전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한화솔루션을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현재까지는 오늘 지금 3%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뭐 한화솔루션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3만 6천 원 저점을 찍고 지금 3만 5천 원까지 좀 회복을 했고요. 물론 OCI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신고가
행진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고 하나솔루션은 그렇지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PVC 가성소다 가격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다가 태양광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3억 5천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기관들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네. 9월 초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 또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말부터 강한 매수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나쁘지 않았죠. 네. 네. 3분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점까지 참고하셔서 하나솔루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